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한국 공공미술 제도와 운영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찬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심을 걷다 보면 그 건물 앞에 굉장히 그 멋진 조각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새로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그 조형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에도 벽화를 그린다거나 또는 뭐 해변가나 또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하던 장소에 많은 그 미술품들이 이제 그 놓여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공미술에 관한 국내에 이제 어떤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그 글자 그대로 공공의 장소에 놓이게 되는 미술을 지칭합니다. 물론 그 공공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공공미술을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공공의 공간에 놓이는 그런 이제 미술을 공공미술이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도시 속의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영국의 미술 행정가인 존 윌렛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개 미술관이라든가 갤러리에 가서 예컨대 뭐 부유한 계층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들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그러한 작품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사실은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 공간에서 우수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근자에 들어서 개념화됐지만 실제로 미술 그 장르 속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그 작품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의 중세 교회 건축을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미 건축과 조각이 하나로 합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공공미술의 역사를 본다면 사실은 이제 1930년대에 미국의 뉴딜 정책이 이제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 공공미술의 전신인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 때 예술가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으로 벽화를 그리게 한다거나 공공 조각품을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이 1930년대 미국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1900 60년대, 70년대에 내려오면서 그 서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조형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1%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서구 선진 국가들에게서 아주 보편화된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구의 1%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경우도 70년대 말, 80년대 초서부터 구체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건물에 공공미술이 이제 시행되는 그런 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또 퍼센트 미술 이런 식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미술이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거리에 이제 기념비적인 조각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퍼센트 미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 속의 미술 이런 개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안에서 새로운 미술의 형식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갤러리나 미술관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야외 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창조했던 그런 그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예술, 환경 예술 이런 개념들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미술 또는 저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법적 근거에 건축물 미술 장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이 공공미술에 관한 개념들이 이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이제 수잔 레이시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현대미술이 굉장히 아주 실험적인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진행이 돼 왔고, 그 다음에 공공미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의 공공미술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실천을 보였던 인물이 수잔 레이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는 예술적으로 훌륭한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공공미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 들어와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감성과 결부된 그런 작업들로 공공미술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과 관련된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미술과 관련된 몇 가지 작품들을 좀 먼저 보고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공공미술이라는 현대적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의 조각작품들로서 이렇게 도시를 장식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이제 넓은 개념의 공공미술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이것의 경우는 이제 기념조각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그 러시아 그 구성주의 작가인 타틀린이라고 하는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추상적인 아주 현대적인 조각인데요.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추상적인 작품들이 이제 도심을 또 그 조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헨리 무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이런 추상적인 조각 작품을 가지고 도심을 이렇게 그 장식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 작품들이 점점 형식이 다양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 예술이라든가 또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그 현대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 헨리 무어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도심의 어떤 일정 공간을 아주 소극적으로 장식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뭐 유명한 작품, 많이 아시는 작품입니다. 그 안토니 곰리라고 하는 영국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영국의 북부에 있는 게이츠헤드라고 하는 도시에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거대한 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북의 천사, 북쪽의 천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하나의 어떤 그 게이츠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낙후된 항구 도시를 새롭게 도시를 재창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러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게이츠헤드라고 하는 아주 그 낙후됐던 도시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이 작품을 통한 문화 산업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대지의 대형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 공공 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이 작품은 다니엘 비루안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인데, 우리가 뭐 부산에서 바다 미술제라든가 이런 이제 그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만, 이런 현대적인 실험적인 작업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이런 이제 환경 조형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형 공공 미술의 성격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이것은 이제 그 대지 예술가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 크리스토와 그 부인인 장클로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 제작한 작업인데, 베를린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을 천으로 이렇게 싸서 그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장소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전환시키고 공간의 속성을 새롭게 변모시킨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 이래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에 조성되어 있는 애니시 카퍼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안에가 이렇게 동굴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외곽 풍경들이 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밑에 관람객들이 들어가면 그 관람객들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작품에 투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밀레니엄 파크라고 하는 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건물의 입구를 장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작품이 놓여줌으로 해서 그 공간의 성격이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공미술의 개념이 점차 변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잘 우리가 영국을 여행했을 때 익히 경험했던 그런 공간입니다만, 차링 크로스 역에, 지하철 역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 지역의 과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전통이라든가 지역적 특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죠. 물론 우리 지하철에도 여러 가지 조형, 환경 조형 작업들, 공공 미술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아주 기계적인 그런 작업보다는 그 공간의 어떤 그 지역적 특성과 또 지역의 어떤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런 그 연구가 공공 미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런 작품을 보면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대미술이 그 과거처럼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에서만 보여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술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은 발터드 마리아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번개가 많이 치는 그 초원 지대에 피뢰침을 이렇게 여러 개를 꽂아놓고 자연이 그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이제 대지 예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공 미술의 유형을 실험하는 그런 어떤 성향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터 아콘시라고 하는 개념 예술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비디오 작가인 그 작가가 만든 강에 만든 이제 다리입니다. 근데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조형적으로 상당히 아주 그 실험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단순히 건물을 장식하는 어떤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축의 어떤 요소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공공미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한강의 동둥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과 유사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다양하게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튜 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아주 팝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현대적인 그 건축 앞에 이런 이제 공공미술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거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루이 브루주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런 식의 대형 조각 작품이 건물 앞이나 아니면 광장 이런 데 이렇게 놓임으로 해서 그 광장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또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문맥으로 변화되는 그런 식의 이제 공공미술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완성된 작품인데 마릴린 몬로의 그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지하철에서 그 치마가 이렇게 바람에 들러 올려지는 그 유명한 사진 작품을 거대한 조각 작품, 그러니까 26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작품이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식의 공공 미술들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해서 물론 우리의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아주 대가들,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도심의 중요한 공간들의 현대적 의미의 공공미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최근에 정부가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되겠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지역의 역사나 환경과 부합되는 소재를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공미술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김포의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작품입니다. 그 한강 하구에 날라들어오는 이런 이제 두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구성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의 경우는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중앙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조사해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잘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공공미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공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의 어떤 공간 속으로 구현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충청도 갑사 쪽에 있는 시골 마을에 조성된 작품인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방앗간 정미소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만든 그런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어 있는 또는 생기가 없는 그런 그 우리의 마을들을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이 개입을 하는데 단순히 예술가들이 혼자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작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노인정 앞에 대나무를 가지고 버섯 모양의 이제 나무 형상의 작업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옆에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대나무의 대나무 형태로 만들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나무.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는 그 낙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낙산의 그 아주 그 소외계층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아주 낙후된 환경인데 그 환경에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어떤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삶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서 그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도심보다도 그 시골이라든가 또 아주 문화적인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아주 오지의 산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예술가들이 찾아가서 지역의 환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형적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공공미술들을 최근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의 기념 조각으로부터 뭐 추상 조각으로부터 또 미술의 어떤 형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대지예술과 또 그 다음에 뭐 도심에서의 어떤 실험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 과거처럼 삶과 유리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러면서도 예술의 어떤 실험성이나 전위적인 정신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그 공공미술 개념이 아까 수잔 레이시가 주장했던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그 영역에 이렇게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을 일단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제 이미지들을 먼저 좀 보았고요. 그러면은 그 공공미술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행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의 그 하위 단위로 각 시도에 이것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어떤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거해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그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법안은 사실은 현재 법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이제 개정이 돼 있고요. 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곧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그 통과가 될 예정인데 11월 말쯤 되면 아마 시행령까지 다 통과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미술 작품이 아니고 미술 장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장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소극적인 개념이죠. 건축물을 장식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작품 이렇게 이해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보셨습니다만 그 작품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의 작업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을 커버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장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괄적으로 미술 작품이라는 용어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한 그 공공미술의 어떤 법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걸 이제 건축주라고 하는데요. 그 건축주는 건축 비용 중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 이런 이제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를 정한다 이런 정도만 법으로 간략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전에는 건축주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 조형물을 공공미술을 만드는데 그 경비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그 건축주가 그 건물과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한 작품을 설치함에 따른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공공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개인 건축주들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앞에 조성되는 조형물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과거처럼 부담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부담하기 싫은 경우에는 그 설치 대신에 그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하는 그 이제 건축 비용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증축을 할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퍼센트 이상의 경비를 투입을 해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제도가 한국에서 운영되어지는 공공미술 제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 내용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도시의 환경을 심미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예술가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목적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주 그 고급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더 하위 단위의 작은 세세한 또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 짓는 건축물 또는 뭐 재건축하는 그 건물의 경우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 비용의
1% 미만을 건축물에 이제 미술 작품을 설치 비용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의 1% 미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방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0.7% 정도, 그다음에 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0.5% 정도 이렇게 지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1% 미만의 어떤 건축비에 1% 미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미술 작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가 싫을 경우에는 선택적 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이 선택적 기금을 납부할 경우에 이 선택적 기금은 기금화가 되고 또 공공기금화가 되면 이 기금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건물은 대개 이제 뭐그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 뭐 공연장 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시설, 뭐 의료시설, 병원, 또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 방송통신시설 뭐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은 일정 규모,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뭐 2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파출소, 소방서 또는 뭐 우체국 또는 뭐 보건소 이런 경우에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데 그런 건물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외가 된다거나 뭐 그런 어떤 또그 규정이 별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규모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공연장, 금융, 또 출판사, 종교시설, 고시원 뭐 등등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좀 작은 그런 근린생활시설들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규모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건축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이제 어떤 잘 아는 작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작품을 뭐 받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모를 해가지고 작가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작품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모든 공공미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작품을 감정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건축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가격이 건축비의 1%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감정, 가격 또 예술성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엄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를 이제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뿐만, 그러니까
미술계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만을 담는 그런 작품들로만 했을 경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는 뭐 미술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예컨대 건축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행정 전문가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시민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심의는 그 가격이라든가 예술성 또 그 작품이 놓여지는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환경, 도시 전체의 어떤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작품의 어떤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뭐 작품의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재심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재심이라든가 삼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계속하게 되면 어쨌든 이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주는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갖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그 부담이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기금 납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관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경우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것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의를 할 때는 주변 경관과 잘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주변에 다른 어떤 뭐 구조물들을 또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당초에 통과될 때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로 벌어지게 되고 또 왕왕 보시겠습니다만 만들어진 조형물 위에 무슨 광고 전단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저 훼손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훼손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거나 분실이 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건축주에게 그것들을 원상 회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축주가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만 이 관리를 전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심의 심미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 운영의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1차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도시마다 그 창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의 도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술과 문화와 또는 뭐 창의적인 정신을 도시에 구현을 해서 도시의 성격을 새롭게 바꾼다.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맥시켜서 도시의 격을 예술적으로 높인다, 창조적으로 높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판을 통해서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 작품이 어떤 그 공원이나 광장에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외국 사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으로 공공미술을 그냥 건축물을 장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이런 개념의 그 설득력을 얻어낼 수, 성취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창의 도시를 만드는데 이 공공미술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같은 창의 도시와 문맥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문화의 중요한 컨텐츠,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공공미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공공미술의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또는 이런 그 과정들이 나름대로 그 준용이 되어서 그런 맥락으로 그 공공미술이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안양 같은 도시, 안양에 이제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벌써 몇 년이 됐죠. 그래서 그 안양의 그 유원지 계곡을 새로운 조형적 그 개념으로 그 지역을 탈바꿈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작가들이 참여하고 또 그것이 이제 명소가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뭐 그런 어떤 효과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국의 게이츠헤드의 그 안토니 곰니가 만든 북의 천사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문화 콘텐츠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확대된 개념으로 공공미술을 그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기대 효과라든가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또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러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괴리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념의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조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미술과 연관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법을 들여다보면 그 법에서는 이런 저 조경 문제라든가 건축과 관련된 그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공공미술이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가면은 디자인 조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공공미술이라는 개념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여주는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다 공공미술의 개념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디자인 따로, 공공미술 따로, 또 조경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창의 도시나 문화 콘텐츠로서 공공미술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개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건축주에게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건축주는 자기 건물 앞에 자기의 재산으로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유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198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축주가 설치된 작품을 나중에 현장을 가서 보면 그곳에 없습니다.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자기 개인 집무실에 작품을 옮겨다 놨다든가 또 자기 사무실에 그림을 걸어놨다든가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사유재산으로서 그 공공 미술을 이해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대개 경우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어떤 공공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건축주들이 그 공공미술을 설치를 하면서 조성하면서 그런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작업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아마 차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적인 어떤 이제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절약해서 또는 뭐 절세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만 갖춰서 심의만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건축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뭐 부풀린다거나 또는 작가에게 아주 그 실제 가격과는 다른 어떤 가격으로 뭐 제작을 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굉장한 어떤 그 비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창하게 이런 저 도심의 심미적 효과라든가 뭐 창의 도시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예술가들의 어떤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급 문화를 향유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아주 선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도시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막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 모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냐면 이것이 사적인 그 사유물이니까 건축주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떤 그 규제 조항이다. 그래서 이 규제를 철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건축 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제도는 규제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그 공공적인 마인드로
공적 어떤 그 환경을 심미화하고 또 그것을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어떤 사적 그 권리가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그 정책적인 입장이나 또는 거기에 임하는 예술가들이나 또는 건축주들이나 이런 사회 전반이 좀 더 커다란 어떤 그 공공미술을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가치를 나름대로 공유하고 이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도 개선하고 법령도 지금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성된 그 공공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공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이런 공공미술의 영역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에 정부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술가들과 또 그 작품을 즐기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나름대로 이게 어떤 그 공유지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되는 공공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공공미술 모델을 이제 만드는 일을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뭐 행복도시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도시를 조성할 때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을 창의 도시나 도시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연결시키면서 그 도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토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미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가치를 이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도가 좀 더 아주 섬세하게 이제 다듬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다 그걸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 장소에 설치되는 미술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새롭게 어떤 문화적 가치를 창의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 제도가 좀 더 그 적극적인 차원과 좀 더 그 거시적인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여되는 모든 주체들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공공기금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그 재원으로 그런 모델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도심을 지나치다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미술들이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과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그 문화 콘텐츠로서의 의미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이런 제도와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만 그런 상황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제도 또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그 이제 목적 또 그것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그 방향 그리고 현재 그것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점 또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